안녕하세요. 인천의 별상 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 대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여시가 도와도 도와야지 산다고. 내 조상이 돕든 누군가가 돕든 그건 운을 말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적어도 그 운의 상승 기류를 같이 타주면서 움직이는 게 최고의 운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동지부터 신축년에 운세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토의 기운이 많은, 조상의 움직임이 많은 그런 해인데, 올해 경자년 쥐띠분들, 삼재에 있는 분들 좀 힘들었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형편이 좀 나아지실 거고, 쥐띠는 올해는 사고수도 많았을 거고 몸이 좀 힘들 거고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건데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낫고 내년 하반기 돼서 조금 더 좋아지는 형국으로 넘어갈 거고요. 닭띠 같은 경우에도 내년 운이 좋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올해는 운이 움직이는 상승 기류를 타는 그 운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복삼재라고들 하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지고, 내년에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좀 좋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운이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반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걸좀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3세 기우생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운 자체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삼재라는 기운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그 운이 더 상승 기류를 더 타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내년에 용띠도 좀 괜찮네요. 올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투자를 하셨던, 문서를 잡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요. 모 아니면 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아 느낌이 이런데 라는 걸딱 느낌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잡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일을 진행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대운이 들어왔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100% 좋으면, 대운 들었다 그러면 남들 구단하고 막 맨날 튼다고. 내가 해야지 될 부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다내 거가 되지는 않아요. 27, 37, 47에 성주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성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성주가 들어오면서 내가 그 운이 너무 크게 움직이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그게 나쁜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옛날에는 나 때만 해도 25, 26, 27이 정도의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27이 되면 성주가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근데 되게 첫 성주가 들어올 때 여자들은 결혼을 많이 해요. 결혼을 함으로써 내 성주 운을 버리는 거야. 뭐 여기 와서 지금 유튜브로 뭐 모든 사람들의 대운이 들은 사람들의 뭐 상세운까지는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면, 1시간이 좋다, 2시간이 좋다로도 상관없어요. 생월, 생일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입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될것 같고, 그렇게 자세한 거를 알고자 하시면 이제 여기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요.